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잘못 들어왔네. 안녕히 계세요. 아, 왔습니다. 안 돼, 안 돼. 야, 어차피 다 성인들인 건 아는데. 그래도 저희 방은 10선비 중에 8선비 정도기 때문에 저 정도는 근데 뭐 8선비 안으로 들어가지 않나? 한 잔해. 오우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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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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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고 유튜브에 올린다고요? 야, 이거는 좀, 야, 야, 이건 좀 수박 노래구나. 야, 이건 좀, 야, 이건 센데. 야, 니들 이런 거 보니? 얘들아, 남자예요? 남자라고요? 형님이요? 온리팬스도 있다고요? 아니, 얘들아, 근데 이런 거 너무 틀면, 근데 너무 저런 거 틀면 여러분들 약간 변질될 수가 있어서 후원은 감사하거든요. 고맙고. 근데 그 좀 일단 한 잔해. 짠. 아, 이 뭐지? 백태고량주였나? 맛있네. 네, 맛있네. 훨씬 낫네. 정신이 없어가지고 탈콤 안 하고 레식에 미쳐 있기도 한다고요? 그럴 수도 있지 뭐. 방송 이렇게 한 번씩 놀러 주는 게 어디예요? 가끔 이제 힘들 때 한 번씩 와요. 원래 생일날은 어디 누나들 불러서 피카츄. 미친놈아, 그런 얘기 좀 하지 마. 미친놈아, 메시지 못 삭제하냐 저거? 여러분들 하지 마. 막 이상한 얘기 하지 마 여러분들. 너만 조심하면 돼. 너만. 너 지금 뜨끔한 사람. 너 좀 하지 마 그런 얘기 좀. 물론 저런 돈에 같은 거는 뭐 이런 돈에는 뭐 한 번씩 그냥 하는 거라 뭐 그렇다 치는데 대놓고 그런 외설적인 얘기 하지 마. 저번에도 뭐 뭐라 해야 되지? 내가 우울하다 그러니까 우울할 때는 저거 보는 게 최고야 이러면서 막 이상한 거 막 저거 짱이야 막 이러면서 뭐 돈에 보내가지고 깜짝 놀랐잖아 그때. 아니 고마워. 근데 기분 풀어주는 거니까 고마워. 고마운 건 맞는데 약간 우리 방에 약간 좀 많이 씹선비질 기질이 있다 보니까 남자들이 모여있는 채팅방에 단체톡방에 갑자기 그런 거 채팅 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미친놈아. 하지마 미친놈들아. 아니 술 취했어 니들? 물론 남자들끼리 모이면 하지 하는데 그거는 이제 친구들이랑 있을 때고 그거는 친구들이랑 있을 때고 그거는 친구가 아니잖아요. 아까 아니 친구는 맞는데 아 뭐라 표현을 해야 되지 이게? 이게 뭐라 표현을 해야 되지? 나는 님들 친구라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친구는 맞는데 아 남자만 있는 아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은 여자가 있어도 할 수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아직은 친구가 아닌 사람도 내 방송을 들어오잖아요. 뭔 얘긴지 아? 폰 카톡방인데 내가 니들이랑 친해. 근데 그러면은 얘기할 수 있는데 모르는 사람도 내 방송 들어오잖아. 뭔 얘기인지 알아요? 그럼 갑자기 모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저기서 막 엑스 야스 이러고 있어. 그러면 잘못 들어왔네. 안녕히 계세요. 뭔 얘기인지 알겠어? 니 우리끼리 얘기할 수 있지. 얘기할 수 있어 맞아. 근데 갑자기 막 미카츄 막 이러고 있으면은 처음 본 사람이 와가지고 뭐야 이상한 방이네 아 닫아야겠다 이렇게 되지. 뭔 얘기인지 알아? 그 문제가 아니라 유인 문제 때문에 안 하는 거야. 유인 문제 때문에 하지마. 여성분도 계신다고요. 하지 말라고요. 아이 사람 빠졌잖아. 도순이 빠졌잖아. 보고 있는 도순이 빠졌잖아. 아 성별도 보인다고요?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한 명 빠졌어. 두 명인가. 나 짠해. 짠. 아 녹말이 녹아서. 아 그런 거야? 유산슬가 미친놈아! 그만해! 너무 흥건해 이딴 얘기 하지마 제발! 뭐야 이거? 아이 미친놈아! 이걸 보내면 어떡해! 아 못 보여줘. 아 이거 어떻게 보여줘. 이래요. 이 정도는 괜찮나? 썸네일 정도는 괜찮아요? 이래요. 수영복 아니에요. 속옷이에요. 야 이 미친놈아! 야 미친놈아 고마워요. 근데